10년대라는 말 쓰죠. 영어로는 decade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decade라는 개념, 10년을 단위로 생각하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잘 안 쓰는데 굳이 번역을 하면 이제 10년대라고 제가 일하던 외교부에서는 decade를 10년대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10년대가 이제 시작하는 거죠. 역사라는 거는 10년이나 100년을 단위로 정리를 하고 새로 시작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거니까 역사는 지금 2019년인지 2020년인지 모르니까 사실은 10년을 단위로 정리하는 게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기준에 의해서 100년이 지나고 지난번에 1000년도 지났죠? 밀레니엄 또 10년이 새로 시작되면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번 세션은 외교나 안보, 정치에 관한 세션인데요. 저는 그 2019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 세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보고 그 다음에 알파고 씨가 이제 우리 한반도에 좀 포커스를 둬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노 사장님이 정리를 해주실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1시간 내에 다 끝낼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발표는 각각 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데 강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을 제가 8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키워드를 정리한 건 사실 작년 12월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 9개월 됐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는 사실 이란이나 이런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커졌죠. 그래서 제가 중동 문제가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전에 외교부에 근무할 때 공무원들은 매년 연초가 되면 청와대 연두보고라는 걸 하거든요. 연두보고를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맡은 어떤 실장이 장관님한테 이제 점수를 달라고 어떤 유명한 미래학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미래학자는 50년 앞을 내다보는 예측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장관을 하시던 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50년 앞에 예측은 나도 할 수 있지. 50년 앞에 틀릴지 맞을지 누가 아는 것도 아니고 나도 따질 사람도 없고 3년 후에 또는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라고 하면 그게 어려운 거지. 50년 앞을 예측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금년에 일어날 일을 제가 작년에 예측해서 정리한 건데 이 주제들이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이 회의에 오는 생각했는데 저보러 앞으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8개 꼽아보세요 해도 별로 고칠 게 없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세계화인데요. 저는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누가 저에게 오늘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한 단어로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서슴치 않고 세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우리가 좁아지는 세계 속에 세계를 단위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게 됐다 이런 뜻이죠.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를 단위로 당연히 생각했죠. 그리고 이렇게 세계를 단위로 생각하게 되는 날이 올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KTX도 없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5분에 갈 수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지금 사용하는 것 같은 컴퓨터도 없었고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값이 싸진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비행기 항공료고 한 가지가 국제전화 요금이래요. 제가 1982년에 처음 해외에 나갔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면 어머니가 항상
야,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 빨리 끊자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다 카카오 보이스톡이든 뭐 이런 걸 하니까 그런 전화요금 걱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세계화가 사실은 세계화 자체가 어떤 우리의 영향을 주는 현상일 뿐 아니고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일곱 개 키워드들도 다 세계화 때문이거나 세계화로 인하여 악화되고 있는 문제들 또는 촉진되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딴 과목을 듣다가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문제는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 모르겠으면 무조건 세계화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제가 권고를 합니다. 그럼 거의 맞습니다. 세계화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혜택을 가져올 뿐 아니라 문제도 일으키죠.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든지 영국이 괜히 한번 해놓고 이거를 물르지도 못하고 어떡하나 하고 있는 브렉시트라든지 전부 다 세계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에요. 세계화가 돼서 중국 물건이 값싸고 좋은 중국 물건이 미국에 엄청 들어와서 미국이 많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으니까 대통령으로 나온 사람이 중국 물건 못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은 솔루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EU에 있는 것이 영국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은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세계화에 저항을 하는 거죠. 세계화가 있으면 혜택을 받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고통을 받는 계층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미중 관계입니다. 뭐 미중 지금 무역 갈등이 이렇게 커진 마당에 미중 갈등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제가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은데 다만 미중 갈등이 또는 미중 대결이 과거 냉전 시대에 미수호 대결 같지는 않다 하는 점은 그 조셉 나이 교수도 한 1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조셉 나이 교수가 썼었고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 군사적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은 기껏 해봐야 핵무기가 한 200개 있을 것이고 미국과 전략적인 전쟁을 할 수 없죠.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거의 무역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영에 가까웠어요. 미국과 중국은 지금 굉장히 많은 무역량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가보시면 유학생이 가장 많은 유학생은 중국 사람입니다. 20년 전에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옛날식의 냉전시대의 대결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결은 대결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세계 경제의 불황과 불평등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금 경제의 상황을 보기만 해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데 세계 경제는 항상 8년이나 9년에 한 번씩 불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황에서 우리가 벗어난 게 2009년이니까 2019년 10년 됐으니까 불황이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 불황의 정도가 얼마나 심할 것이냐 이것만이 문제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입니다. UN에서도 SDG라는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열 번째 목표가 불평등의 축소인데 불평등은 지금 여기 옥스팸에서 제시해 놓은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의 자료는 3년 전에 계산한 건데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62명이 전 세계 가난한 절반과 같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것도 기가 막힌데 3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62명도 필요 없고 26명이 가진 부가 전 세계 가난한 절반 즉 37억이 가진 부를 합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불평등의 존재 자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드라이빙 포스입니다. 성장 동력입니다. 사람들은 나하고 달라지기 위해서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고 혁신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공산주의가 입증해줬습니다. 그러나 증대하는 불평등 문제예요. 증대하는 불평등은 게임의 규칙이 어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점점 더 부가 몰려요.
62명이 전 세계 가난한 절반과 같은 부를 가지고 있는데 26명이 우리가 이름도 다 외울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38억 명과 같은 재산을 갖게 됐다. 이런 문제가 있죠. 네 번째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고 앞으로 한 10년간 계속 그럴 것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3차 산업혁명 때 이미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더 혁신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AI, 로봇, 뭐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로 혁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영어로는 exponential technology라고 합니다. 기하급수적인 기술이죠. 다섯 번째는 이민과 난민 문제입니다. 이민과 난민 문제도 생각해 보시면 다 세계화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예멘에서 난민이 왔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예멘에서 우리나라까지 난민이 어떻게 왔어?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에 걸어왔나요? 야, 예멘에서 이걸 어떻게 걸어오냐? 버스 타고 왔나요? 아니죠.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예, 난민도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옛날에는 난민이 어떻게 비행기를 타죠? 비행기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였는데 2차 대전후에는 비행기 값이 엄청 싸졌기 때문에 이제 난민도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왔습니다. 여섯 번째는 중동 문제의 재부상입니다. 중동 문제는 2차 대전 이후 계속 화였고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조용해졌을 뿐이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골란하이츠도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팔레스타인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완전히 후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의 강자는 전통적으로 터키와 이란입니다. 지도를 보세요. 터키와 이란이 가장 크고 사우디가 커 보이지만 사우디는 다 사막이기 때문에 커봐야 의미 없어요. 이집트도 나일강을 주변으로 사람들이 사는 것이 다 사막입니다. 터키와 이란은 옛날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큰 땅을 가지고 있었고 각각 제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 터키는 오스만 터키 제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두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동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란하고 싸우고 있죠. 일곱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앞으로 10년간 키워드가 되진 않을 거고요. 아마도 내년에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국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것이냐 재선이 된다면 그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전혀 없겠죠.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 국제관계 또 우리나라에도 주는 영향이 큽니다. 여덟 번째는 불행하게도 북한입니다. 우리와 분단된 같은 민족인 북한이 여러분이 유엔에 가서 지나가는 외교관을 잡고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안보 문제 세 개만 얘기해 보세요. 그럼 누구나 북한을 포함시킬 겁니다. 북한 핵 문제는 이제 남북 문제도 아니고 미국과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적인 안보 문제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앞으로 10년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고 후에 이제 알파고시나 우리 이노 교사님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